찍은 갔어. 핸드폰에 찍어. 잘 했습니다. 하여튼 이거 80 넘은 이제 83이나 난 할망구가. 제 잘 했어. 하여튼 색깔도 아주 이쁘게 하셨네. 이거 봐, 이발에도 이거 대사되는 것도 이 모양 하느라고. 저 어린 때라도 이걸 해야 나난 하지. 이제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그림이 색칠하는 거라고. 아니 여기 저 힐링이니까 여기 한번 요거하고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요 하나만 요 시범적으로 조그만, 예? 요 제일 뒤에 하나만 그려보세요. 제일 뒤에. 아니 걔는 이것도 어떤 색이 안 나와네. 복잡하고 이거 그러니까 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. 아니 손만 말들음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무궁화도 이 파리를 이 색깔 만들진 해봐도 안 되나. 이제랑 또 제일 파란 걸로 해보잖아. 난 이것도 또 안 되나. 아니 이 색깔이 요 색깔로 한번 해봐요. 요 색깔로. 아니 그걸 해도 한 색깔밖에 안 나와. 요 색깔로 해도 안 나와요? 응. 다 해봤어. 빨간색도 이거 제일 빨간색으로 해도 진하게 빨간색을 안 나와. 연난색 밖에 안 돼요. 아, 팽이도 이거 나 생각해보니까, 아유. 아, 이것도 복잡해가지고 이 파리가 몇 개라게. 걔도 또, 이거 보면. 요거는 요 색깔에다가. 걔나 이 색깔은. 약간 짙은 거니까 요걸 약간 까만 색깔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? 몰라. 걔나 이걸 처음에 이걸 먼저 그리면 한 뒤 연난 색깔밖에 안 나오니까 이젠 두글 또 칠한다고 두글 해보진 하니까니 이젠 또 더 잘못돼가지고. 잘 하신대.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점수가 높아요. 이것도 이 색깔을 만들 전에도 이 빨간색도 이렇게 다 찾아봐도 안 나오고 이 파란색도 요걸로 다시 위에다 덧칠 한번 해보세요. 요걸로 그걸로 덧칠 한번 해보세요. 그것도 안 돼? 안 돼 안 돼. 이거 제일 빨간 걸로 이거 해도 이거 여기서 제일 빨간 거 아니야. 그러면 또 안 되구나. 또 연필도 깎지 못하고. 연필 깎는 것이 있어야지. 연필 깎기 없어요? 없어. 그냥 이것도 단게 하느라고 이거 연필 깎기를 하나 사와야 되겠네. 아, 그냥 이것도 그리면 어느 정도 그리신 뒤 색깔만 요 색깔 나와보시면 모양새. 요 근처에 뭐 연필 깎기 하는 데가 있나? 시내 나가야 되나? 아, 이것도 진노랑을 아멘 해봐도 이거 이거 진 노란 걸로 이거 해봐도 이 색깔이 안 나와. 연난 색깔 밖에. 나 재미죠. 아니 처음엔 안 보나? 내가 한번 해보자. 이제 잠깐만. 안 나오네. 안 나와. 그 제일 노란 걸로 해도 아멘 해봐도 안 나와. 요거 그리는지 또 어떻게 오래 걸리는지. 그러면은 이게 꼭 요 색깔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예? 아니 그냥 색깔만 틀렸지 뭐 하는 선용은 다 하는 지 했으니까 색깔이야 옛날 것밖에 안 나와. 그래도 이쁘게 했네요. 이거 꺼지도 하고 이거 꺼지도 하고. 잘하셨네요. 하루에 하나씩 한 거예요? 이거 꺼지. 이거 이제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.
걔는 이것도 해보자. 이번이랑 잘 끓여보주. 했 이거 시작은 해놓고. 시간 걸리겠는데. 시작은 해놓고. 아따 나 한번 하면 말지 못하게 하냐고. 막 못전전 아직도 어렵고. 경험하는 이거 시작한 해가 단 내겠죠. 그 가서 그려봐. 나는 그릴 줄 몰라요. 이거 저기 그림 그리려면 좀 차분하게 해야 되거든.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. 이불로 이게 저 없어져 들어서 하지만 안 해.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으나네.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이 시간이 걸리네 이거. 이 시간이 걸려. 잘 안 되네. 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? 이거를 둘러놨어. 아유 나는 이거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나는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은 또 하다 보면은 이거 한 10분 하고 나오면 못하겠어.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 미술 그리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해. 밤새도록 그리잖아 이거. 밤새도록 그리는데 나는 이거 안 맞아 내 적성에. 이거 아이고 이거 빨간 것도 눈에 그러니까 불러나시나네. 먼저 이게 시크릿 해놔서도 돼.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꼼꼼하게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고 있어. 그냥 난 저 이 바위를 한 바퀴 돌아놔 그냥 진한색 거의 것. 그다음에 이제 빨간 거를 이제 돌려야 될 거 아니야. 빨간 걸 돌려놓고 또 빨간 걸 요걸 한번 해보자. 그러면 요걸로 한 개만 해보지. 그 빨갛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방법이. 괜히 어들들들들들들한 게 손을 연필을 떼집으면 안 돼. 그냥 손가락을 그냥 이거 연필을 떼. 그래도 이거 치매 방지용 되겠죠. 이렇게. 여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. 취미 있는 사람들은. 이거 저기 서원 사람도 이거 하나 다 본땅 그리지 않는 몇 시간 걸릴까는 괜찮은 책이네. 하나 걸리자면 한 시간은 걸려서. 아 재진. 세월아 말을 해다오. 아싸 시간 잘 가네. 하나 그리자면 한 시간은. 이거는 진짜 신선도름이야. 신선도름.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신선도름이야. 이라고 먹고 사나 이거. 세워라 말을 해다오. 아싸 이쪽에는 좀 튀어나왔네. 이건 좀 요렇게 뭐 방법이 뭐 이 방법밖에 없네요. 뭐 옷잎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거 이래 밥 먹고 살겠나 이거. 이게 누가 사나 이거. 아 그나 아이도 요쪽도 진짜 날 이걸 시켜놔네. 헌 부른뜨나도 아이고 내가 이거 어느 옛날에 헌 예나만 설 안 된 때에 일본서 학교 다닐 때 그 초등학교 때에 그림 그려난 이제 그러지 뭐 그림을 안 그려봤신디 이걸 날 이걸 허리님 뭐트 이걸 사왔으니 사온 소리를 생각했더라도 이거 저기
연필 깎는 거를 가져야 되겠네. 아, 연필을 깎아주면은 막 몽골기 민든 날 하나 뿐간에 하진 않아. 손이 힘이어서는 날씨 깎지 못하더라고. 아, 이거 기계를 사야죠, 기계. 기계를 어디 가서 사나? 여기 근처에. 아니야. 아미도 박서방은 그 제대로 그렇게 손이 저런 손이 나네. 아, 저는 상고 나왔잖아, 상고. 상고 놓으면은 이런 거 다 해요. 상업 미술. 상업 미술 하면은 똑같이 나와요, 옛날에는. 개매, 개매 그려놔, 손인데. 상업 미술. 우표, 우표 이거 놔놓고 우표하고 똑같이 그려. 그게 상업 미술이었어요. 아, 걔는 옛날에 이런 꽃은 안 그리고 그 나 초등학교 1, 2학년 때 1학년은 일본에서 하고 2학년은 1학기만 해니 그 궁수 때문에 하지 못한 친야살이만 하던 오늘 뭐 이대오난 사선사건 터전 또 피난살이만 하죠. 또 6.25 터전 이거는 이거 지우개는 없습니까? 예? 지우개 여기서 예? 잘못하면 지우개 쳐야 될 거 아니야, 지우개. 아니, 걔는 잘못해도 그냥 내볼 수밖에 예? 없고 뭐 연필도 뭉그라 지우개로 치워가면 돼야지, 이거. 아이, 박사박은 곱다, 거기 잘 흠신대. 자, 나는 나는 실력이 좀 떨어지네요.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리는 보타니컬 아트 컬러링. 하루 30분. 걔는 저 나 봐주려고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나 돌봐주려고는 오라네. 방황에 와서 이제 말은 내가 이거 그림 한 다섯 개인 그릴 때 이거 그림만 보이게 시나네. 이게 저기 꽃이다 꽃. 이게 꽃이에요. 꽃 이름 커네이션 뭐 모란 이게 저 꽃 이름이네. 아, 걔는 처음엔 글도 이거 볼 생각이 아니하고 그냥 어떤 하려는 것도 온 전혀 생각 아니네. 그냥 무조건 저거 하나 시작했네. 이거 꽃 이름 나왔어요? 응. 이 꽃이야 꽃. 꽃 공부하는 거네 꽃. 꽃 공부하는 거야. 그거 한 사람 이름도 다 나오고. 얘는 처음에부터 글이라도 이거 봐보네 할걸. 뭐 그거 뭐 점점은 글 바르지도 못하고. 나는 인바디 검사하고 다 모아놨어요. 연필깎이를 하나 사올게요. 제가 가서.